갑질 멈춰라입니다. 오늘 갑질 얘기가 저희가 한몇개 있는데 이 그렇죠. 목소리는 바로 뿔난 알바 노조들의 목소리입니다. 2년 전 자신들의 권익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키겠다며 노조를 결성했던 이른바 알바 노조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시다. 피켓을 든 젊은이들이 맥도날드 매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 알바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20분간 매장을 점거하고 맥도날드가 부당 고용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대화에 나서지 않아서 본사에 메일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적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조기 퇴근시키는 이른바 꺾기를 수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 중간에 이제 손님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가는 거예요. 일하기 1시간, 한 40분? 2시간 전쯤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오늘은 매장 나오지 말라고. 맥도날드 측은 고용노동부가 여러 번 현장 감독을 했지만 꺾기 근무로 적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주장하시는 대로 허술하게 스케줄을 꺾기를 했다고 나온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알바 노조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업체 매장도 찾아가 점거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도현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꺾기라는 건데 네. 꺾기가 뭡니까? 네, 지금 쟁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꺾기, 두 번째가 최저 시급제인데요. 꺾기라는 게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시간 파트타임을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바쁜 때가 있고 좀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꺾기라는 거는 쉬는 타임에 강제 조퇴를 시킵니다. 네. 아. 그러니까 5시간을 약속을 해놓고선 바쁠 때 2시간만 해서, 예. 3시간, 2시간. 그렇죠. 3시간짜리를. 돈을 덜 주기 위한 꼼수군요. 그렇죠. 돈을 덜 주기 위해서. 네. 이러니까 근데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5시간이고 열심히 일했고 또 뭐 쉬는 타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강제 조퇴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저시급제가 5,580원을 실은 맥도날드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요번 알바 노조의 주장은 자신들이 일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이다. 아마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맥도날드 측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 조사 결과 꺾기는 없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발표. 네, 알바 노조에서 이렇게 아마 집단 행동을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시위를 한 시간이 주말 저녁에 사람이 가장 많을 시간에 점거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업주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 있죠.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맥도날드 측에서 일단은 두고 보되 만약에 시위가 계속되면 뭐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가장 번화한 시간에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에 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으면 맥도날드 매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업무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맥도날드 측에서 진행할 것 같고 그 노동쟁의에 관한 문제 일종의 이것 때문에 노동쟁의라면 노동쟁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맥도날드 측 입장으로 보면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알바생들이 기각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그 당국에서 조사 결과 맥도날드 측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건데 글쎄 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알바생들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조금 그 뭐랄까 알바생들한테 약간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과거에는 정치권 이슈로 뭐 사회적인 민주화 이슈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이번 좀 틀려요. 네. 지금 이제 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시급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프랜차이즈점들이 과연 어떤 그 알바생들 쓸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게 임금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시급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1만 원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올려달라 이제 이런 주장 같은데 저 문제가 사실 왜 이렇게 커졌냐면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바가 그렇죠. 과거에 어떤 틈날 때 가서 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청년 실업 때문에 어떤 생계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실제? 대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어떤 네. 대기 중에 있는 사람, 실제로 저게 생계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런 문제들도 좀 사그러들고 알바라는 건 정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 경험도 쌓고 뭐 용돈도 좀 벌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사회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